가계대출금리가 약 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크게 오른 반면 예적금 금리는 찔끔 오르면서 예대마진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여전히 대출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오르고 있죠?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금리는 연 3.98%로 한 달 새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2014년 5월 당시 4.02%였는데 7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대 금리 인상으로 0.04%포인트 떨어졌지만 신용대출 금리가 0.13%포인트나 크게 올랐습니다. 결국 예대금리 차가 더 벌어졌는데 얼마나 크게 벌어졌습니까? 네, 지난달 잔액 기준 예대마진은 2.32%포인트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2019년 3월 이후 3년 만에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차이가 최대입니다. 총 수신금리가 0.03%포인트 오른 동안 총 대출금리는 수신금리 상승분의 2배 이상인 0.0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다만 신규 취급 기준만 보면 소폭 줄었는데요. 은행들이 연초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자 최근 대출 고객 확보를 위해 우대금리를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분기에도 이자 장사로 은행들의 실적이 좋았었는데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네,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는 빨리 인상하고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늦게 올려서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검토 중인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다음 달 초 시중은행장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가산금리 투명성과 예대마진 공시제도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